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실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섹터 보시나요? 네, 오늘 전기전자 업종인데요. 일단 산업 전반적에 대한 재고 부담은 있는데 내년 수요 회복에 따라서 주가가 우상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내년 1분기쯤에 좀 나타날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일단 주요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전기전자 업종은 주로 이제 크게 반도체와 IT 기기, 뭐 2차 전지 분야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IT 기기 내에서 스마트폰과 카메라 그리고 MLCC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큰 흐름에서 보면 IT 시장 같은 경우는 팬데믹 상황에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기록했고 주가도 좋았는데 작년 1월을 고점으로 주가는 꾸준히 지금 하락하는 추세에 있고 현재는 좀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좀 상승을 위한 좀 예비 과정으로 좀 반등 시도는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인 회복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주요 IT 기기 시장의 내년 전망이 아직은 좀 역성장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요. 그리고 산업 전반의 높은 재고 수준이 아직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 회복이 아직은 가시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전망도 상당히 뭐 아직은 그렇게 좀 좋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올해가 약 한 10% 정도 판매 감소가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내년은 판매가 다시 성장한다고 보는 기관도 있고 또한 추가적인 판매 감소를 전망하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전망치는 좀 불투명하다고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통적으로 이들 기관들이 나타내는 전망 중에 공통적인 점은 내년 스마트폰 시장은 양극화가 좀 심화될 것이고 또 고가 모델들 사양이 크게 상향 조정되면서 전반적으로 평균 판매 단가는 많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결국 고사양 카메라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에게는 오히려 업황이 유리한 환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MLC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보다 빠른 구조, 그러니까 재고 조정이 시도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업계 1위 무라타의 경우에는 가동률 수준을 80% 수준으로 낮추면서 한 10% 좀 낮췄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역시도 가동률을 60%대 후반대로 좀 가져가면서 지금 재고 고점이 곧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내년 MLCC 시장 전망은 일단 기저효과도 있고 또한 전장형 매출 증가의 그런 것으로 상당히 좀 뚜렷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자동차 전장화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고 여기에 자율주행 단계도 좀 높아지면서 필요한 MLCC 개수가 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전장형 MLCC 평균 가격이 IT용 대비 한 3, 4배 높기 때문에 전장형 비중이 증가하는 그 수익성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종합해서 정리하자면 내년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전망은 아직은 좀 불투명하지만 고사양 카메라 모듈 업체에게는 좀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MLCC는 재고 고점이 곧 확인될 것이고 내년에는 시장 자체가 좀 성장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종목 중에서 장기 하락 이후 반등 시도 중인 종목 중에서 수급 개선이 확실한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MLCC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기저 효과도 있고 당장은 재고 부담은 있겠지만은 내년을 바라봤을 때 지금 사실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 듣고 왔는데 그렇다면은 반등 추세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어떤 거 보고 계신가요? 네, 여러 종목이 있긴 한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의 메인 투자 포인트는 일단 4분기 실적이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향후에 꾸준하게 실적 성장이 좀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일단 4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이유는 계절적으로 이 4분기가 카메라 모듈의 비수기이고요. 여기에 그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판매 부진과 PC 수요 둔화로 인해서 MLCC 그 가동률이 지금 하락한 상태에 있고 여기에 그 선제적인 재고 조정으로 인해서 MLCC의 수익성이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 1분기에는 실적이 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내년 2분기부터 그 신규 그 스마트폰과 TV 중심으로 신모델 출시가 지금 예상됨에 따라서 1분기부터 이제 부품 주문량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4분기에 이제 전망이 한 2천억 정도 수준의 그 영업이익이 예상되는데 내년 1분기에는 이것이 2,600억대 그리고 2분기에는 2,800억대로 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또 다른 투자 포인트는 자동차향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할 수 있는 점인데요. 일단 자율주행 레벨이 좀 상승할수록 전장용 카메라와 MLCC 사용이 크게 좀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율주행 레벨 1단계에서는 평균 한 2개 정도의 카메라가 사용되지만 레벨 3단계부터는 10개 이상의 카메라가 필요하고 레벨 4단계와 5단계는 각각 15개, 20개 정도의 카메라가 탑재될 전망입니다. 이에 그 삼성전기의 그런 전장형 매출 비중이 작년 전체 매출의 8%에서 내년에는 한 2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장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LG 이노텍도 마찬가지인데요. LG 이노텍이 주가 레벨이 밸류에이션 레벨이 좀 싸은 것도 있는데, 그렇지만, 주가가 이미 레벨이 크게 한 단계 상승한 이후에, 마지막 주가가 조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상승 여력은 삼성전기가 더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삼성전기의 주가 수준이 PER로 보면 한 12배 초반, 12.1배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절대적으로 낮지는 않겠지만, 과거 평균적으로 보면 PER 15배 이상에서 주로 거래가 된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좀 저평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기관 및 외국인 수급도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지금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상황도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추세 그런 것을 볼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막 상승 전환이 확인되고 있어서 현재 시점이 매수를 시작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한 16만 5천 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6천 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한 의견 듣고 왔고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밸류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고 목표 주가를 16만 5천 원대까지 보면 된다라는 의견 듣고 왔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